이제 8월 30일 날 패스트트랙 재판에 참가하셨죠. 그러면 이제 전 현직 국회의원들이 많이 관여돼서 이제 아주 사담을 좀 나누실 거 아닙니까? 속내를 그냥 털어놓고. 또뭐 전직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그냥 있는 이야기를 좀더 많이 할 거고. 그분들 현재 부정선거를 어떻게 보십니까? 사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하면 이름은 제공을 안 하시더라도. 아직도 뭐 그런 거 있어? 당신 왜 그래? 뭐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날은 앉아서 제가 참관을 하러 들어가면은 페이스북에 계속 중계를 했었죠. 지상 중계. 근데 이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날도 제가 계속 지상 중계를 한 게? 예, 그날도 계속 유일한 매체였죠. 대한민국 유일한 미디어. 아니, 그러니까 그날도 이 우리 이제 채팅방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궁금한 게 있으면 여쭤보고 궁금한 게 있어서 이 변호사들한테 물어보더라도 자기네들이 바쁘면 답을 못 해요. 그럼 이제 가끔 이제 답이 나와요. 그다음에 사진도 보내주고, 그러면 사진을 보고, 아, 누가 나왔다, 뭐 이런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어서 계속 지상 중계를 하느라고 옆에 있는 그 친구들이랑 얘기를 할 기회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릴게요. 변하지 않았습니다. 민경욱은 그들에게는 또라이입니다. 예? 예전에. 그들은 아직도 쟤는 원래 또라이였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날 얼굴에 아주 나타났어요. 얼굴에 한 사람은 저를 그 얘기를 했다고 해서 당협위원장에서 잘랐을 때 서명을 한 사람이에요. 서명을 했어. 근데 그 사람이 지금 팽 당했어요. 팽. 예? 이번에 팽을 당했어. 악수를 하는데 악수하는 모습이 굉장히 티끄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옆에서 그야말로 우리 이만희 의원 같은 경우 친구죠. 경찰 출신 이만희 의원 같은 경우에 경우가 S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같은 나이 또래 친구들 몇몇 있고, 아유, 애쓴다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지금도 이 사람들은 모릅니다. 알려고 하지 않구나. 몰라요. 그러니까 참. 아이고 참 애를 쓰는 뭔지 모르지만 애를 쓰는데 저 헛고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제 솔직한 그들을 본 심정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또한 가지 이제 정치계하고 관련해서 참 지금 한세 분이 조금만 힘을 좀 도와주면 완전히 판세를 완전히 엎어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야당의 이제 윤석열 후보나 최재형 후보나 홍준표 후보가 본인이 뭐 분명히 제가 볼 때는 뭐 당선될 수 없거든. 이 문제 해결이 안 되면은 조작하는데 뭐 어떻게 이기겠어요. 본인은 어떤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근데 본인들도 다 이제 머리들이 있고 판단이 있고 할 텐데, 그럴 어떤 조짐이나 이런 것이 좀 보입니까? 아니면은 최재형 캠프 쪽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좀 있다는 그런 소문도 들리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세 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홍준표 후보는 뭐 거기 있는 분들 다 마찬가지지만 똑똑한 사람입니다. 특히 제가 더워서 선풍기를 좀 틀었습니다. 예. 특히 정치적 센스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대통령 후보까지 됐죠. 예. 지금 처음에는 사전선거 얘기를 나왔 사전선거 얘기를 했더니 나는 사전선거에서 더 많이 얻었어. 이런 얘기를 해서 부정선거는 없었다고 아주 강력하게 얘기했던 분이죠. 근데 지금 생각할 겁니다. 들을 거예요. 볼 거예요. 다음에 제가 그분이 대표로 있을 때 여러 가지 직함을 맡았었습니다. 그분이랑 친했어요. 예, 속에 있는 이야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안 된다고 그런 걸 제가 관철시킨 적도 있습니다. 이해를 시켜서, 설득을 해서. 그러니까 그분은 생각할 거예요. 민경욱이 저렇게 얘기할 때는 아무 근거 없이 저러는 자가 아니다. 이러니까 그런 걸 갖고 인천시당에 왔을 때 어느 허식 시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어요. 민경욱 의원이 이렇게 애를 쓰고 있다. 이번에 6.28 재검표가 있었는데 엄청난 것들이 나왔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앞으로도 나올 것이다. 민경욱 의원님이라고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민경욱 의원님, 재검표뿐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부정선거의 증거는 나올 것입니다. 부정선거의 증거가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든 안 안 미쳤든 미쳤다. 그 중요하죠. 부정선거는 없어져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이 아 부정선거 있었는데 2,800표 차이인데 1,000표밖에 차이가 뭐 1,000표만 이상하기 때문에 이건 뒤집을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게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다음에 나는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 검증단을 가동을 해서 부정선거를 막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는 약간 부족하죠. 2% 부족합니다. 예, 이번에 4.15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것이 6.28 재검표로 드러난 이상 특검을 동원해서 특검을 동원해서 임명해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지 다음번에 3구 대선도 우리가 마음 놓고 치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거기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좋겠죠. 거기까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한 0.5쯤 이래서 한 반쯤 우리를 이쪽에 관심을 갖고 도와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윤석열. 윤석열 후보는 이준석 이 대표를 만났을 때 사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검찰총장이었을 때 부정선거를 수사해보고 싶었다. 중요한 얘기예요. 부정선거를 제가 17건을 고소고발을 한 걸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그거를 누구한테 줬느냐. 이성윤이 있는 중앙지검에 주었어요. 이성윤이 퍽이나 부정선거를 수사하고 싶었겠네. 그 사람이 왜 수사합니까? 전부 다 이유 없음 기각해서 저한테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머릿속에는 부정선거라는 것이 돌아다니고 있고 부정선거 얘기를 들어보니까 있을 수 있다 해서 수사하고 싶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그 확인된 정보입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그 대화 내용은 확인된 정보죠. 확인 못한 건 두 군데에서 확인을 못했죠. 제가 기자 현재 기자라면 두 군데에서 확인을 해야 돼요. 복수에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거는 이준석이 모 최고위원에게 이야기를 했고 그 최고위원이 나에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케이. 없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예. 아니 이준석은 그런 얘기를 꺼내기 싫어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그 얘기를 했다는 거는 그거는 맞다고 봐야죠. 근데 지금은 왜 이런 방구 얘기를 안 하느냐. 저도 최재형보다는 윤석열에 대해서는 지금 막 가가지고 야 이걸 빨리 얘기를 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인내 장막에 가려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두터운 인내 장막에 가려 있습니다. 지금 장제원, 그 모 재선 의원은 거기에 뛰어들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직함을 갖고 있는데도 자기는 거기에 얘기를 못한다. 그 얘기를. 그럼 무력감에 빠져 있어요. 그런 정도로 지금 팽팽하게 뭐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이 다음번 대통령이 될 거라고 딱 막고 있어요. 올 코트 프레싱하고 이렇게. 예. 그래서 얘기가 들어가는 걸 다 막고 있고 쏙 해서 들어가려고 그러면 딱 치면서 민경욱이 한 얘기잖아요. 민경욱 또라이가. 이러면 얘기를 못 들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약간 밀쳐놓고 있고 최재형. 한심하네. 최재형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재형 후보도 인내 장막에 막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최재형 씨에 대해서 내가 개인적으로도 페이스북에다 썼어요. 그리고 윤석열 이 저 최재형 두 사람한테 이 보고서 앞에다가 사인을 했어요. 여기 사필귀정 민경욱 전화번호 010 해서 다 했다. 필요하거나 알고 싶은 게 있으면 연락하시라. 라고 해서 이걸 전달을 했어요. 전달을 했는데 이런 반구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최재형한테 우리들이 갈까요? 최재형은 감사원장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이 저 인상과 이미지는 법대로예요. 됐죠? 예? 불의를 보지 못하겠다. 나는 있는 그대로 법에 따라서 행동한다. 그게 트레이드 마크 아니었나요? 예.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사실을 알면은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거나 반응을 할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페이스북에 가면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 일반 국민들이 그 사람이 좋은 얘기를 써놔요. 최재형 후보가 좋은 얘기를 써놔요.
그럼 부정선거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주세요. 그렇게 하죠. 부정선거가 있으면은 예. 안 됩니다. 예, 맞습니다. 부정선거만큼 민주주의를 죽이는 게 어디 있습니까? 보셨을 겁니다. 예. 우리 저기 공 박사님도 거기다 쓰시니까. 예. 그게 많아요. 많으니까 거기 사랑하는 맞습니다. 우리 저기 최재형 후보를 사랑하는 또찐 팬들께서 뭐라고 하냐면, 야, 너희들 다 저쪽 윤석열한테 가서 하지. 왜 여기 와서 해? 여러분, 사랑하니까, 믿고 싶으니까, 그 사람의 한 목소리가 듣고 싶으니까 이쪽으로 몰려온 거예요. 이쪽으로 몰려온 게, 뭐, 만만해서?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이분은 이야기를 해줄 만한 분이다. 우리 마음이 이쪽에 있다. 해서 와서 호소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러나 그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길지 않아요. 지금 내가 그 캠프에서 얘기가 들려와요. 조금만 기다려라. 내일도 한 사람이 간답니다. 내일도 누구 만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통해, 그분을 통해서 전달이 또될 거예요. 며칠 전에도 있었어요. 예? 이렇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하는데 이제 그쪽에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 구체적인가? 법률가로서 그렇죠. 어떻게 더 구체적인 증거를 댑니까? 구체적인 증거. 다음에 또 이런 얘기도 한답니다. 이런 증거가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너무 터무니없는 얘기다. 예를 들어서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이 힐러리 클린턴이 지금 사형당했다고 그런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보 같은 사람이지, 어떤 사람인지. 에? 하지만 가려서 들어야지. 이 사람만, 이 사람밖에 없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제정신 가진 사람이 없습니까? 공병호 한번 만나라면 될 건데, 그럼 뭐, 그 그렇죠.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보고 그냥 만나면 이야기를 해줄 건데, 사람들이 참, 그렇게. 그리고 그거 시간이 많이 걸리지도 않는다고요. 질문을 딱딱하면 질문에 대한 답을 그냥 한 10초, 20초 만에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지도 않는다고요. 이게 진짠가? 진짜면 세상이 무너질 일이구나라고 한다면 한 30분, 1시간 투자를 할 만하지요. 투자해서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는 손해보는 장사인 줄 알고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 리얼미터에서 조사를 맞아. 예. 했다고. 조사를 했는데, 이 지금 여러분들이 표를 얻어야 되는 사람들은 지금 아무리 역선택이라고 하지만 일단은 국민의힘, 사람들의 표를 얻어야 돼요. 국민의힘의 45.5%는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믿는 거예요. 26%는 없었다고 그래요. 산수를 해보라고, 산수를. 산수를 해보라고. 누구를, 뭐라고 해야지 자기가 표를 얻겠어요? 아니, 마음속에 없는 얘기를 하지 말고, 마음속에 있었으나 혹시 이거 얘기를 했다가 내가 찍혀서 말이야, 손해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 분이라면 용기를 내서 얘기를 하세요. 반이 부정선거가 있었다. 반의 반이 없었다. 반의 반, 그 남은 반의 반은 잘 모르겠다예요. 그리고 이걸 조사한 데가 어디예요? 리, 얼, 미, 터. 리얼미터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그것만 생각해 보라고요. 제가 다음 주에, 다음 주면 조사를 다시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 민경 저 대표님, 그거 한번 오늘 제가 내보냈던 방송, 리얼미터 이후에 나온 표본집단 2012개, 그리고 경희대학에 있는 교수님이 직접 설문을 문항을 해가지고 한 것은 압도적인 다수가 특검하고 검찰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요구하는 설문지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아, 예, 그렇습니까? 그거를 근데 제가 방송했는데, 저는 그 내용을 권순할 TV를 통해서 알고, 그것을 원본을 추적해 들어가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의 여심위에서 했는데, 워낙 민감한 주제가 돼가 원본을 내린 것 같아요. 여론조사가 찾을 수가 없어요. 리서치 앤 리서치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권순할 대표가 아주 확실하게 밀더라고요. 왜 그런 거 하니까, 통상적인 그런 여론조사하고 달리 이번에 실시한 리서치 앤 리서치는 가장 그 분야에서 1인자인 경희대학의 교수님이, 여론조사 교수님이 설문지를 굉장히 정교하게 편향되지 않게 작성하고, 그걸 그냥 리서치 앤 리서치가 대형을 했대요. 그러니까 50% 정도가 특검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동의하는 그런 여론조사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그거를 제가 발표를 했는데 원본을 확인하려고 해가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열심히를 들어가서 리서치를 계속 검색을 해보니까 대통령 국정 지지도 외에는 그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민감한, 그게 이 언론이 그렇게 입을 다물고 있는 상태에서 전 국민의 한52% 정도가 한20% 정도는 잘 모르겠다. 그리고 한24% 정도가 그냥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하고 특검하고 그 부분을 그 그러니까 명칭도 아주 부정선거 얘기를 물어봤다는 예, 말씀이죠? 4.15 총선에 대해서 재검표 결과 여러 가지 그런 증거물들이 나오는데 여러분께서는 특검이나 검찰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그 질문도 굉장히 상세하게 제시를 했어요. 근데 자, 중요한 그것 것은 뽑냐면요. 예. 예. 이번에 그 이제 제가 했던 매체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그 정규 여론조사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까? 잘한다, 못한다.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런 거에 하나씩을 그 이슈가 되는 거를 물어봅니다. 키워서.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발표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어요. 이 리얼미터에서도 그걸 발표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의 인기도, 업무 만족도, 그것만 발표를 했고, 거기다 물어보면서 하나를 더 물어봤던 이거는 빼놨던 거예요. 민감하기도 하고, 해서 빼놨던 겁니다. 아까 리서치 앤 리서치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기 검사를 하면서 하나는 물어보는 겁니다. 이 중요한 걸 물어봐요. 근데 그거는 필요에 따라서 발표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거예요. 민감하니까 그럼 여심위에다가 그걸 발표를 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하겠다라고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하는 게 복잡하고 또뭐 문제가 있을 것 같은 그냥 신고하지 않고 자기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나왔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문제가 되겠대요. 그러니까 뭐 지금 여권 사람들 그냥 상당히 그 위협적인,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모든 언론들이 입을 다물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 그러니까 권순월 대표를 내가 굉장히 믿기 때문에 권순월 대표가 분명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국의 이런 여론조사 업계에서 가장 1인자인 경희대학의 모 교수가 질문지를 아주 정교하게 작성을 해가지고 그냥 제공하고 리서치에서는 그냥 대형만 했는데 그냥 거의 52.5, 52점 제 기억은 6% 정도, 52.6%가 문항에서 재검표가 여러 유력한 증거물들이 나왔는데 그 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재검표 상황까지 다 해가지고 8월 15일 날 실시된, 8월 30일 이전에 실시된 건이,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아, 당신들이 은폐하기 위해서 필사적인 노력을 선관위도 하고 그다음에 대법관들 노력하시지만 우리가 평범한 사람들이 믿었던 것처럼 전국 산야에 그 내갈겨 놓은 그 똥덩어리 냄새가 악취가 진동하는 것을 사약 냄새가 퍼져가는 것처럼 당신들이 덮을 수가 없구나.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구나. 근데 여기에 조중동 정동화 한마디만 불쏘시개가 되면은 이거는 세상이 뒤집어질 수 있는 사건이구나. 그런 부분을 분명하게 확인했거든요. 아마 지금 말씀은 권순할 대표가 펜앤마이크의 부사장으로 계실 때 아마 그분이 게스트로 많이 오셔가지고 두 분이 잘 아시는가 봐요. 그러니까 내부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 같아요. 그거는 절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뭐, 이, 열심이란 조직이 공개를 할수 없는 거죠.